안세진 댄스 학원 남자 초보 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여자가 서 있죠. 자, 우리가 스타트합니다. 자, 1번 발이에요. 자, 여자는 처음부터 스타트 했는데 막 휘두르면 여자 환장하죠. 이 여자분이 의자지만 여자는 지루박이 여기서 여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대부분 무도장에서. 그래서 여자는 여기서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데 남자는 스타트하고 이렇게 건너가는 게 좋아요. 이거 1번 발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막 치자마자 여자가 부킹했더니 5년 만에 처음에 무도장 왔대요. 그거를 막 잡아가지고 휘둘리면 여자 황당하죠. 그리고 또 이제 막 부킹해서 땀이 막 나죽게 했는데 또 그냥 땀난 여자 부킹했는데 막 휘둘리면 또 여자 더워져. 그래서 여자를 부킹했을 때는 1번 발이 좋습니다. 1번 발. 자, 그래서 카운트는 여기서 스타트 주고 하나 둘이라면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거를 몇 번 안 하면 한 두세 번이 좋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럼 여자는 왔다 갔다 해요. 자, 2번 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발은 여자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3번 발은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좋습니다. 자, 3번 발 여기서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3번입니다. 자, 여성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여성이 지금 5년 만에 왔기 때문에 무도장에 이 정도 하면 힘들잖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뽕뽕 흘려시켰으니 힘들어요. 한번 쉬어주는 겁니다. 4번 발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자를 잡고 여기 있어요. 여자가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쉬어주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4박자입니다. 여기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게 끝나면 이제 5번 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두 번도 괜찮고 열 번도 괜찮은데 5번 발은 흔히 삼각 스텝이라고 해요. 5번 발은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6번 발은 터널입니다. 6번 발은 여자가 이제 지나가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여자 딱 지나가라고 해요. 여기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6번까지 했는데 안세진이 그 손기술이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한 몇천 개가 된다. 몇천 개. 아주 지겹죠. 근데 다 이 발이야. 한 10대까지 발만 알면 다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발은 여기서 여성분이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 여자거든요. 지나가면 셋, 넷, 다섯에서 건너갑니다. 그래가지고 마무리는 1번 발.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입니다. 자, 7번 발은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1번 발로 합니다. 자, 8번 발은 여기 여성이 등등 손바꾸는 건데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 다음에 터널 발을 한 번 더 주면 좋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입니다. 자, 9번 발은 5번 발로 시작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5번 발 했죠? 그럼 여자가 이제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자가 여기 있으니까 따라가기.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거는 셋, 넷, 다섯, 여섯 찍는 분도 있는데, 아, 기왕이면 안 찍는 게 좋아요. 셋, 넷, 한번 죽여서, 이렇게. 네. 셋, 넷, 붙여도 되고. 그렇지만, 아, 예쁘게 하려면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무리는 5번 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입니다. 자, 10번 발은 역시 여성이 지금 여기 있는데요. 5번 발로 시작합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한 다음에 백스텝.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백스텝. 그리고 마무리는 5번 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11번은 틀어주기인데, 1번 발로 건너갑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걸어, 다섯. 틀어주기.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성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틀어주기는 여성이 이렇게 갈 때, 여성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마무리는 1번 발.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양손꼬기로 들어갈 건데, 그거는 꺾는 발이에요. 자, 시작하는 거는 5번 발로 시작합니다. 꺾는 발은 5번 발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리고는 건너가는 8번 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간 다음에 여기서 꺾는 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거만 하면은 꺾는 발은 양손꼬기 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레방아발이 있습니다. 물레방아발은 6번 발로 시작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6번 발이죠. 여기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물레방아발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레방아발로.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사박사박인데, 사박사박은 여기 있는 여자가 여기 있거든요. 사박사박,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이와 같이 안세진 수천 개의 지르바 손기술은 몇 가지 발만 알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지게 스텝이 있습니다. 지게 스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작은 5번 발이 되겠습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앞에 걸 잘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자, 여기서 건너가는 8번 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 다음에 여자가 내 등 뒤로 건너가죠? 지게 스텝. 지게 지는 것 같죠? 다섯, 여섯. 하나, 둘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지게 스텝.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마무리는 가능하면 꺾는 발로 가겠습니다. 꺾는 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입니다. 이와 같이 안세진 손기술은 수천 개가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몇 가지 발만 하시면은 아주 수월하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DVD로 나올 건데, 이제 여자 자꾸 이제 시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자 자꾸 시범을 볼 건데, 이렇게 한 15가지 정도 발만 하면 400댄스 안세진 거 완전 정복입니다. 손기술은 이 정도 발이 돼야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1번부터 여기까지 했죠. 자, 다음에 뵐 때는 여자랑 손잡고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세진 사교대에서 궁금하신 점은 안세진이 여기 페나카드 전화번호 있죠. 010-5567-8154 수유비에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저랑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합니다. 감사합니다.